오늘은 건강에 좋은 오트밀로 간장 계란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먼저 계란 하나로 수란을 만들게요. 빈 용기에 계란 하나를 깨서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물을 계란이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. 소금도 살짝 뿌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노른자에 구멍을 뽕 뚫어주세요. 자, 이제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0초씩 3번 돌려주시면 됩니다. 20초씩 3번 60초가 지나서 꺼냈는데요. 우와, 수란이 이쁘게 완성이 됐어요. 맛있겠다. 수란은 꺼내서 잠시 보관해 주시고요. 이제 빈 냄비에 오트밀 40g 정도를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물 350ml 정도를 부어주세요. 소금으로 간도 조금 내주세요. 자, 물이 끓어오르면 계란 하나를 깨서 넣어주세요. 불 세기는 중불이고요. 1분 정도 죽이 될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. 걸쭉하게 잘 끓여졌네요. 완성된 오트밀 죽을 빈 그릇에 넣어주세요. 좀 전에 만든 수란을 죽 위에 올려주세요. 그 다음 간장 한 큰술 뿌려주세요. 간장은 본인 취향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. 참기름도 반 큰술 정도 뿌려주세요. 깨소금도 솔솔 뿌려주세요. 저는 파슬리도 뿌렸는데요.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. 자, 이제 오트밀 계란, 아니 수란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. 여러분 어때요? 다이어트 식단으로 너무 좋겠죠?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바이바이.